우리 이혼해요. 미안하다, 한지연. 이제 더 이상 너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지은의 고백. 더 이상 같이 지내다가는 자신도 지은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영재 역시 그녀와 헤어지는 길을 선택한다. 최 실장 난데 오피스텔 하나만 알아봐줘. 그냥 조용하고 깨끗한 데면 돼. 최대한 빨리 들어갔으면 하는데. 한편 영재의 스캔들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영화 배우 기사 우리 이영재 겨냥해서 쓴 거 같지? 왜 아니겠어요. 벌써 메일하고 연애서울 두 군데서 전화 오더라고요. 혹시 이거 이영재 아니냐고요. 마침내 대표가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른다. 시간 없으니까 돌려서 얘기 안 할게요. 영재랑 지은 씨 두 사람 계약 결혼이라며. 네? 두 사람 결혼이 계약이든 아니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영재 이번에 지은 씨랑 결혼하면서 타격이 컸어요. 알다시피 이번 영화도 실패했고 광고 영화 모두 캐스팅에서 밀려나고 여기다 또 계약 결혼 스캔들까지 터지면 정말 힘들어요. 다시는 제기 못할지도 몰라. 저는 몰랐어요. 이젠 알았으니까 오피스텔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해요. 벌써 두 사람 결혼 의심하는 기사 나오기 시작했어요. 혜원 씨, 영재의 어려운 거 혜원 씨도 알 거예요. 여기다 스캔들까지 터져봐. 어떻게 되겠어? 그러시면 저는 영재 포기할 수 없어요. 억울해? 억울해도 할 수 없잖아. 계약 결혼도 결혼이야. 네? 사람들은 다 이영재가 유부남인 줄 안다고. 만나고 싶으면은 헤어지고 난 뒤에 그때 만나고. 이제부터는 영재 만나지 마.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계속 이영재의 아내 노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떠나야 할 것인가? 결국 지은이 선택한 것은 그대의 모습을 이제 보아요. 이영재 씨, 반성 좀 했어요? 반성 좀 한 것 같으면 이영재 씨 벌 주는 거 그만할까? 뭐? 지금까지 한지은을 괴롭힌 걸 반성한다 그러면 이혼하자는 말도 취소하고 그냥 좀만 더 데리고 살아볼게요. 야, 한지은! 너 이제 보니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네? 난 너같이 무슨 말이든 그렇게 함부로 쉽게 내뱉는 사람! 너 관두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영재 씨는 그럼 나한테 장난친 적 없어요? 뭐? 전에 밥하다가 손가락 잘렸다고 나 놀래켰었잖아요. 그때 이영재 씨 손가락 진짜로 잘린 건 줄 알고 나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야,
그게 지금 이거랑 같냐? 난 우리가 진짜 헤어지는 줄 알았잖아. 일찍 들어와야 해. 청소해놓으면 일찍 들어온다. 이게 진짜 이씨. 갔다 올게요. 야, 청소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 진짜 지은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지가 바람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영화배우한테 이딴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영화 하나 망했다고 영화배우가 영화배우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야, 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지은이가 너무한다 이거죠. 하여튼 이거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돼? 그 다음 영화를 어떤지 한번 보시래요. 야, 다음 영화는 박인욱 감독과 하는 거 아니었어? 형, 그 영화 까였잖아요. 이승훈이 주인공이라던데. 뭐? 아, 형, 그 몰랐구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꽃 배달 하는데요. 꽃 배달요? 꽃 배달 시킨 적 없는데요? 여기 혹시 한조리 식당 아닌가요? 한조리요? 아닌데요? 전 한지은인데요? 조류? 아이씨. 이거 꽃을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가 놔두자. 장미꽃을 좋아하는 지은을 위해 이어지는 영재의 선물. 두 사람은 마치 진짜 신혼부부처럼 즐거워지는데. 그때 때마침 혜원이 영재를 찾아온다. 왜 그래요 진짜? 이게 다 무슨 꽃이냐고요? 그냥 너 꽃 좋아한다며. 나 아이스크림이 싫다며. 아니 나 꽃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많잖아요. 한준. 네? 아자아자 화이팅! 한준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미안해. 혜원아. 미안해. 나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미안해.
지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혜원을 잊고 지냈던 영재다. 너랑 있으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 정말요? 어. 네가 그 썰렁한 유머 시대지만 안 함. 이거 봐. 너랑만 있으면 이렇게 말도 많이 하잖아. 너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는데 혜진아, 혜원이한테 가야 될 것 같다.